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검은 사막의 23번째 신규 캐릭터 커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리어, 레인저, 소설어, 자이언트까지 4개의 캐릭터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벌써 23번째 캐릭터가 나왔네요.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몇 종의 캐릭터가 더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신규 캐릭터 커세어는 최초 해적이라는 컨셉으로 준비한 여성 캐릭터입니다. 그야말로 해적답게 무엇을 하든 자유분방하고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그런 캐릭터를 떠올리며 구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컨셉은 고유의 의상이나 캐릭터 실루엣을 포함한 아트적인 부분은 물론 이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잘 드러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커세어의 원동력은 낭만입니다.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보물지도 하나만을 챙겨 세상에 나온 배짱, 팔딱생선 해적단을 제압하여 부하로 삼는 카리스마, 보물지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얼마든지 위험을 감수하는 담대함은 앞으로 커세어를 만나보실 모험가분들께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커세어의 출신도 특별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검은사막 세계관 내에서 종종 언급되던 까마귀 상단과 관련이 있죠. 까마귀 상단은 희귀한 걸 팔기로 유명하고 대표적으로 파트리지오와 월드경영의 모로코가 까마귀 상단 소속이죠. 최근 출시된 신규 캐릭터들, 하사신, 노바, 세이지들은 저마다 무거운 사명을 등에 짊어진 캐릭터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얽힌 스토리도 진중한 주제를 갖게 되었는데요. 하사신은 태어날 때 지워진 숙명과 성장하며 생겨난 자유의지 사이의 갈등을 그렸었고요. 노바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이야기에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검은 사막의 세계관이 지나치게 어두운 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이번 신규 캐릭터 커세어는 모험가 여러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드릴 이야기를 갖추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커세어는 쉽게 말해 금수저입니다. 사실 모바일에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파트리지오가 까마귀 상단 행수인데요. 검은사막의 대표적인 부자 캐릭터라고 하면 떠오르는 NPC가 두 명 있으실 거예요. 한 명은 샤카투이고요. 커세어는 사람이니까 고블린인 샤카투의 딸일 수도 있지만 아 그건 역시 너무 막장 같으니까요. 네, 낭만스러운 밤의 지배자 불공정 거래의 화신, 베일을 두른 까마귀, 장사꾼 파트리지오가 바로 커세어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럼 어머니는 누굴까요? 아, 안타깝게도 커세어를 낳자마자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파트리지오는 더더욱 애지중지하며 커세어를 기르게 됩니다.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칼페온 최고의 귀족 영예처럼 자라났죠. 그야말로 까마귀 등지의 공주님이었습니다. 파트리지오는 종종 장사를 하러 무트로 나갈 때마다 커세어를 데리고 나가곤 했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는 커세어의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그 표정을 보러 자주 데리고 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커세어도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거대 상단을 이끄는 그러니까 현실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 같았던 파트리지오는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더 깊은 교양을 쌓고 예법을 배워 칼피언 유력 가문이나 발렌시아 왕가와의 혼담을 성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딸의 안락한 생활과 자신의 사업 확장을 동시에 도모했던 거죠.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온 커세어는 아버지에게 반항을 시작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 자신은 특별한 존재인데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갈 순 없다고 생각한 거죠. 급기야 아버지의 비밀 창고에 침입해서는 가문 대대로 전에 내려온다던 보물을 훔쳐서 가출하고야 맙니다. 훔쳐나온 갑옷은 사실 보물지도였는데요. 커세어는 보물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수전수전을 겪습니다. 그러다 전원 해달적으로 구성된 팔딱생선 해적단과 만나면서 모험이 빠르게 진행되죠. 어느덧 열쇠 3개만 찾으면 끝장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트레일러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드러난 보물의 정체와 커세어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커세어는 어떤 모험을 펼쳐나가게 될지, 트레일러는 물론 앞으로 검은 사막 안에서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커세어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도와 로프를 이용한 역동적인 연계 액션에 있습니다. 파도를 이용해 적에게 접근하거나 한 손으로 로프를 던진 후 당기며 그 반동을 이용해 민첩하게 이동하며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로프를 이용한 액션은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점프를 활용하여 튕기는 듯한 움직임으로 커세어만의 독특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세어는 겁날이 늘어나는 특징의 무기인 사복검을 사용해 넓은 범위를 공격하며 파도와 시너지를 더해 시원시원한 액션을 구사합니다. 또한 커세어는 특정 기술을 사용할 때 인어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다와 친근한 인어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파도를 좀 더 능숙하게 다루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해적의 고개입니다. 전방에 로프를 던진 후 당기면서 그 반동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며 공격하는 기술로 조작에 따라 좌우로 점프하며 적의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파도타기입니다. 몸을 파도에 실어 적에게 미끄러지듯이 다가가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심화 기술을 적용하면 인어로 변신하여 더 많은 거리를 파도를 타며 이동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거리를 좁히거나 벌리려고 할 때 기동성 기술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솟아오르는 파도입니다. 인어로 변신해 적을 쫓아가는 파도를 불러내는 기술입니다. 소환된 파도는 대상을 향해 추격하며 일정 시간 지나면 파도가 솟구치며 대상과 주변에 큰 피해를 주는데요. 파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먼 거리에서 솟아오르는 파도 기술을 사용한 후 적에게 접근해 공격을 성공시키면 소환한 파도와 함께 대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솟아오르면서 주변 적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신규 클래스 커세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검은 사막 모든 플랫폼에 동시 출시되는 클래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즐거운 모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검은 사막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